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품 강의를 하게 된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제품 강의 무대에 서게 된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또 처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제품 강의를 할 제품은 시너지 앰플과 EP 스킨 부스터인데요. 실은 원래 제가 팀장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 때, 첫 제품 강의를 했던 게 바로 이 시너지 앰플이에요. 네, 처음으로 딱 제품 강의를 섰을 때가 바로 이 시너지 앰플이라서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너지 앰플이 참 좋은 점이 많은 제품이거든요. 애터미 제품 중에서도. 그래서 지난 10월에 4주 동안 저희 분당 탑센터에서 약 70여 명의 분들과 함께 이 시너지 앰플을 4주 동안 사용하는 챌린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많은 결과들을 얻었는데요. 그 결과들과 함께 오늘 이제 시너지 앰플과 EP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10월 시너지 앰플 챌린지 28일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저희 분당 탑센터에서는 시너지 앰플을 4주 동안 사용하는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앰플 챌린지의 목표는 사업성과 효과가 좋은 시너지 앰플을 사업자들부터 제대로 사용해 효과를 볼수 있게 만드는 게이 챌린지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또한 애터미에서 새롭게 만든 데일리 앱, 너무나 편리한 도구죠. 사업의 도구인 데일리 앱을 활용해서 이 시너지 앰플을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을 인증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너무나 놀라운 결과들이 얻어졌는데요. 우선은 이 시너지 앰플을 이 챌린지로 활용을 했던 이유는 우선 시너지 앰플이 정말 우리 애터미에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너무나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데 그에 비해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애터미 제품 하면 대표적으로 해모임 그리고 앱솔루트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모임, 앱솔루트, 시너지 앰플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시너지 앰플은 4주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4주마다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4주마다 이 제품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순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화장품 전 세트를 갑자기 바꾸긴 어려워도 이 앰플이란 제품은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화장품에서 더 곁들여 쓸수 있는 용도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좀더 쉽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너지 앰플이 정말 4주 동안, 한달 동안 사용을 하면 정말 획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품질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대비 PB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희 애터미 쇼핑몰에서 검색을 해서 보면 가장 가격 대비 PB 높은 제품이 첫 번째로는 해모임 30호짜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시너지 앰플 4세트를 샀을 때 무려 PB 퍼센트가 63%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도 높고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쉽고 순환율도 높은 이 시너지 앰플이 왜 이렇게 세미나나 다른 데서도 크게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많은 분들에게 각광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도 이거를 정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너지 앰플을 정말 우리 사업자들부터 제대로 인식해서 사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활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너지 앰플 챌린지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얻었는데요. 와, 저도 와, 이렇게까지 피부가 달라진단 말이야? 라는 걸 저도 그 결과들을 보고 놀라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들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어떤 시너지 앰플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먼저 1주차에 데일리 앱 채팅방에서
먼저 1주차 0번 앰플을 사용하고 올려주신 후기들입니다. 네, 후기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아, 오늘 0번 앰플을 이제 사용을 했더니 파트너 친구분이 파트너에게 얼굴이 변했다고, 제 얼굴이 변했다고 합니다. 역시 사업은 제품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두 번째 후기 보면, 오늘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화사하고 쫀쫀하면서도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전에는 비타 루미너스만 사용했었는데 0번을 다시 만나니까 하루 종일 촉촉하고 피부과 다녀왔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와 지인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제품입니다. 네, 또 다른 후기를 보면요. 동네 상가에서 우연히 지인을 만났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오랫동안 못 보한 사이에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라고 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피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후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또 다른 후기를 보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카페에 들어오는데 와 피부에서 빛이 나면서 정말 속광까지 이렇게 빛이 나는 느낌이다 해서 애터미 홍보를 하고 애터미 제품까지 구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후기들이 벌써 딱 일주일 네, 0번 앰플을 사용하고 나서 남겨주신 후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앰플들을 4개를 모두 4주 동안 사용했을 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다면 맨 뒤에 소개가 되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고, 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애터미 시너지 앰플은 총 4가지 앰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애터미 앰플들이 많았잖아요. 우선은 이 시너지 앰플 4가지가 어떤 종류로 되어 있나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코드 제로,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앰플이고요. 두 번째 코드 1 비타 루미너스 앰플. 네, 세 번째 코드 2 24K 골드 인퓨전 앰플. 그리고 네 번째 코드 3 미라클 리주베네이팅 앰플. 총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앰플들을 부르는데 조금 뭐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는데 0, 1, 2, 3번 앰플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먼저 이 시작되는 0번 앰플, 그러니까 첫 번째 저 파란색 앰플이 어떤 앰플이냐?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질 고효능의 앰플들의 기본기를 잡아주는 앰플이 코드 제로 앰플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다양한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들에 의해서 피부가 제대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재기능의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피부를 0번 상태로 돌려준다라고 해서 코드 제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앰플은 0번, 1번, 2번까지 0, 1, 2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 시너지 앰플은 기존의 애터미에서 있었던 앰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저희 애터미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앰플이 있죠. 바로 앱솔루트 파란병 앰플이잖아요. 이 파란병 앰플과 이 시너지 앰플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파란병 앰플은 내가 그냥 매일매일 사용해 줌으로써 데일리 케어를 할 수 있는 앰플이 바로 파란병 앰플이고요. 시너지 앰플은 바로 스페셜 케어. 그러니까 요즘 같은 환절기 혹은 내가 다음 달에 내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된다 혹은 뭐 나의 특별한 뭐 촬영이 있거나 뭔가 특별한 일정이 있다 할 때 저희 보통 어디 가시죠? 피부과 가시잖아요. 근데 피부과 가는 대신 이 시너지 앰플로 스페셜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앰플과 시너지 앰플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기존 앰플은 데일리로 사용해준 앰플이라면 시너지 앰플은 좀 더 피부에 정말 고효능 그리고 특별한 처방이 필요할 때 사용해주면 되는 앰플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은 이 앰플을 딱 뜯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애터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려고 이미지를 봤을 때는 파란색, 노란색, 금색, 보라색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었는데 왜 내가 앰플을 쓰려고 딱 뜯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희어물건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앰플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두 가지 앰플을 혼합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즉이 위에 뚜껑에 네, 이 위에 뚜껑에 있는 앰플, 이게 또 하나의 앰플이에요. 여기에는 액티브 앰플이 들어있고, 액티브 앰플이라고 불리는 게이 뚜껑 안에 들어있고요. 햇빛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밀봉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 들어있는 앰플이 바로 코어 앰플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사용하기 직전에 꾹 위에 뚜껑을 꾹 누르면 이 액티브 앰플이 터져나와서 코어 앰플에 섞입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주실 때는 또이 스포이드가 종이관으로 쌓여 있어요. 종이관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종이관을 제거하고 이렇게 스포이드를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일단은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거 뚜껑인 줄 알고 그냥 뜯어서 버렸다 하시는 분. 두 번째, 이 종이관 벗기는지 모르고 그냥 끼워서 사용을 해서 종이가 퉁퉁 불었다라는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네, 많이 발생하니까요. 꼭 사용을 해주실 때는 이 뚜껑 같이 생긴 부분에 있는 액티브 앰플을 꼭 터트려서, 이 버튼을 꾹 눌러서 터트려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스포이드에 있는 종이관은 꼭 반드시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냐? 첫 번째로는, 네, 사용하기 직전에 신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용하기 직전에 신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혼합되어 있다면 일단 이것들이 굉장히 진짜 효과가 너무 좋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대부분 이 액티브 앰플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혼합을 해놓으면 변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너무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하기 직전에 터트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는 즉, 이 앰플을 사자마자 4개 뚜껑 다 터트려서 혼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아니고, 네, 한 앰플을 사용하기 직전에 그 앰플 하나씩만 터트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앰플들에 담겨져 있는 공통 성분을 먼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이 앰플들에는 어웨이크닝 스킨 어웨이크닝 펩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오, 굉장히 영어로 하니까 뭔가 어려운 말 같죠? 지금 무슨 말이냐? 피부를 깨워주는 펩타이드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피부를 깨워주는. 원래는 우리 피부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뭐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작용하면서 각질 제거도 잘 되고 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고 하는 상태인데, 이게 노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이 피부 활성 리듬이 깨져요. 이 리듬이 깨지는데 그 피부 리듬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이 스킨 어웨이크닝 펩타이드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체 리듬, 이 피부 리듬을 다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펩타이드가 공통 성분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성분은 바로 진공저온 추출법으로 네, 뽑아낸 식물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식물에서 뽑아낸 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식물에서 뽑아낸 물. 근데 그 식물에서 뽑아낸 물도 그냥 뽑아낸 게 아니고요. 진공저온 추출법으로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네,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 저희가 그런, 다들 이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는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이 평지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끓이는 것보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 물이 더 빨리 끓고 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압이 낮아지면 물이 빨리 끓잖아요. 네, 100도가 아니라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이 식물수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진공 상태, 공기의 기압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기의 기압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정말 낮은 온도에서 그 식물수를 뽑아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에서 뽑아낸 그 대체수가 네, 손상되지 않게 신선하게 이거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각 앰플마다 사용이 됐냐? 0번 앰플에는 자작나무 껍질에서 뽑아낸 식물 대체수가 사용됐고요. 네, 자작나무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어난 수분감, 그리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자작나무 껍질이 사용됐고, 네, 1번 앰플인 비타민 앰플에는 비타민 나무 열매, 네,
식물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백에 좋은 비타민 나무 열매가 네, 대체수로 사용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골드 앰플에는 인삼 열매가 사용이 됐습니다. 인삼 열매. 그래서 사포닌이 인삼 뿌리보다 약 15배나 사포닌 성분이 높고 인삼의 영양이 최고조로 달할 때만 이 인삼 열매가 열린대요. 그 인삼 열매에서 식물수를 뽑아내서 네, 두 번째 골드 앰플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라클 리주베네이팅 앰플에는 코치닐 선인장 열매, 네, 코치닐 선인장 열매에서 뽑아낸 식물수를 대체수로 사용했습니다. 이 코치닐 선인장 열매에 있는 그 식물수의 특징은 굉장히 피부 재생력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식물수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화장품 성분에 쓰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시중에서는 엄청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이 식물수. 근데 이거를 일단 기본 베이스인 화장품 대체수로 깔고 갔다라는 거예요. 저희 시너지 앰플. 네, 그래서 이제 각 앰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번. 네,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앰플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케어해 주냐? 이제 앞서 말한 대로 피부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수분과 탄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게 들어 있냐? 우선은 이 0번 앰플은 일단 피부 속 깊숙한 보습을 전달해주는 앰플이고요. 그리고 기본기, 이제 다음에 오는 이 시너지 앰플 1번, 2번, 3번들, 이 고효능 앰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로 만들어준 앰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뚜껑에 있는 액티브 앰플에는 말라카이트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말라카이트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이 초록색이 바로 말라카이트예요. 이 말라카이트에서 뽑아낸 말라카이트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졌을 때 약간 파란빛이 나는 거거든요. 액티브 앰플에 들어있는 말라카이트 추출물은 일단은 항산화, 네, 이것 또한 굉장히 항산화 물질로 노화를 케어해주고요. 그리고 피부 내 수분을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라틴,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도와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앰플, 1번 앰플, 0번 앰플을 사용했을 때 이제 사용하셨던 어떤 다른 분 파트너를 보았는데 그분이 지인을 만났는데 본인이 얼굴이 쪼꼬매졌다라고 지인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0번 앰플을 사용하고도 그런 효과를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라카이트 추출물에서 케라틴과 엘라스틴을 생성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네, 그런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효과를 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0번 앰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0번 앰플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제가 느끼던 효과도 이 눈 밑에 굉장히 탄력이 생긴다. 얼굴이 땡땡해진다.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0번 앰플부터 벌써 이렇게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코어 앰플, 이 몸통에 들어있는 이 코어 앰플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 베이비 NMF가 들어있고요. 플랜트 리포솜이 들어있습니다. 베이비 NMF를 플랜트 리포솜에 들어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베이비 NMF. 아, 이것도 어렵다. 다 영어잖아요. 근데 즉, 아기 피부 속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부 깊숙한 곳까지 보습력을 전달해주고요. 그리고 식물 리포솜을 사용해서 식물 피부 수분이 보유되고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성분은 또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베이비 NMF는 아기 피부 속에만 존재하는 아미노산인데요. 피부 내 수분 유지 기능을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이 베이비 NMF를 어떻게 했냐? 클리어 오일 캡슐, 그러니까 오일 캡슐에 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번 앰플을 사용하실 때 보면 자잘자잘한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 알갱이들의 그 오일 캡슐에 그 베이비 NMF, 아기 피부 속 천연 보습인자를 넣어서 피부에 닿자마자 바를 때 그게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 개선이 사용한 결과 이렇게 개선되는 효과를 또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또 이 콜라겐 발현량이 이만큼 무려 200%.
20% 넘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탄력 또한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는 약간 점점점점점 드물게 있었던 이 콜라겐들이 여기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앰플을 사용하고 나서는 좀 더 촘촘해졌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발현량이 무려 200%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앰플은 이제 두 번째 미백과 광채에 좋은 비타 루미너스 앰플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햇볕만 조금 보기만 해도 기미나 검버섯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올라온다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다니며 네, 정말 태양을 어떻게든 철저하게 피하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진짜 이게 피부가 노화됨에 따라서 조금만 햇빛을 봐도 바로바로 검버섯이 생기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타 루미너스 앰플을 사용을 하고 나면 바로 그런 개선 효과들을 보았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선은 이 앰플 첫 번째 비타민 앰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기미가 완화된다는 기능성 앰플입니다. 네, 많은 이제 피부에 그런 칙칙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미는 가장 완화되기 어렵다는 임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기미가 완화됐다라는 결과는 거의 네,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비타민 앰플, 비타 루미너스 앰플은 바로 기미가 완화됐다라는 또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일단 이 뚜껑 부분에는 네, 고함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고함량의 순수한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네, 비타민C가 미백에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비타민C가 미백에 좋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신데 다른 앰플들과 다르게 이 비타 루미너스 앰플은 이 뚜껑 부분에 비타민C가 가루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가루 형태. 액체가 아니라요. 가루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비타민C가 가루 형태일 때 제일 안정적이라고 해요. 제일 산화되지 않고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타 루미너스 앰플을 터트려서 사용했을 때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미리 터트려서 사용하기 전에 미리 터트려서 충분히 녹인 이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거의 각질 제거하는 느낌이 스크럽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까끌까끌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터트려서 충분히 녹인 이후에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어 앰플, 이제 병에 들어있는 이 코어 앰플에는 12종의 멀티비타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가 이때부터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에 들어있는 브라이트닝 코드도 여기에 또한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 이제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가 바로 그 정확하게 피부 세포 속을 필요한 성분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이 받았던 그 기술력을 받았던 상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가 무려 3만 ppm이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 순수 비타민 C가 안정적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이 이제 13종의 멀티 비타민이 사용을 하게 되실 때 함께 섞여서 사용을 하게 되시는데 다 시중에 보면 비타민C만 미백 앰플로 들어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비타 루미너스 앰플은 13종의 멀티비타민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독으로 이 비타민C만 사용했을 때야 멀티비타민을 함께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미백 효과가 커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비타민C만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고 발현되고 착색되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 멜라닌이 생성되고 발현되고 피부 겉면에 착색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있는데 비타민C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 한 단계에만 그 비타민C가 관여를 해서 멜라닌이 착색되지 않게 끊어주지만 멀티비타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생성되고 네, 발현되고 착색되는 그 모든 단계에 이 멀티비타민들이 관여를 해서 아주 철저하게 멜라닌이 피부에 침착되지 않게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멀티비타민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큰 미백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만 단독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비타민C라는 물질이 굉장히 산화가 빠른 물질인데 함께 멀티비타민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그 비타민C의 산화 능력을 좀 더 안정화시켜준다고 해요.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물질로 변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비타민이 네,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비타루미너스 앰플을 사용한 결과 여기 보시면 피부 겉 깊이 기미 완화 라는 임상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기미가 완화됐다는 정말 시중에 많은 미백 앰플들이 있지만 기미가 완화됐다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데이터예요. 그만큼 완화되기 힘든 게 바로 기미인데 그 기미가 완화됐다는 것을 또 임상 시험 결과 이렇게 얻었고요. 그리고 피부의 과색소 침착 또한 피부 안색이죠. 네, 개선이 되었다는 것도 임상 시험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골드 24K 골드 인퓨전 앰플인데요. 이 앰플은 탄력과 리프팅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탄력과 리프팅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앰플인데 네,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은 이 뚜껑 부분에는 레즈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레즈베라트롤이 무엇이냐? 많은 프랑스인들이 와인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장수한다라고 말해주는 그 핵심 물질이 바로 이 레즈베라트롤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항노화,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두 번째, 이 몸통 부분에 들어있는 코어 앰플에는 24K 골드, 진짜 금이 들어있어요. 진짜 순수 24K 골드가 들어있고 8종의 펩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4K 골드 순금을 통해서 이 항염 그리고 피부에 굉장히 탄력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앱솔루트 리프팅 코드 또한 여기에 함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종의 펩타이드가 정말 피부 리프팅 네, 증대되는 효과에 굉장히 탁월한 네, 효과를 주는 8종의 펩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 골드 앰플에는 앱솔루트 리프팅 코드가 무려 2만 ppm이 네,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화이트 루핀 펩타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 다양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 개선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11종의 펩타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 피부에 그 단백질이 생성되고 피부의 재생 능력을 돕는데 굉장히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피부에 탄력을 생길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순수 골드가 600ppm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즈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이게 포도주 168만 리터에서 단 1kg만 얻어지는 굉장히 귀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요. 이 물질이 그 레즈베라트롤이 또한 함께 들어있어서 네, 정말 피부에 탄력과 리프팅 그리고 안티에이징을 시켜주는 네, 그런 정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일단 임상실험 결과 피부 주름골 깊이가 무려 4주 사용 후에 19%가 완화되는 효과를 임상 실험 결과 얻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팔자주름인데요. 이 팔자주름이 점점 옅어지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정말 피부가 리프팅 됐다라는 거를 또한 임상 실험 결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이거를 사용을 하고 나서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이 탄력이 강화된 채로 유지가 됐음을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미라클 리주베네이팅 앰플인데요. 이 앰플은 일단 안티에이징 앰플입니다. 안티에이징 앰플이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순서들은 0, 1, 2, 3 이 앰플 중에 이게 바로 이 숫자대로 굉장히 그 피부 고효능, 고함량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너지 앰플에서 가장 강력한 네, 효과를 가진 앰플이 바로 이 미라클 리주베네이팅 앰플입니다. 네, 우선 이 뚜껑 부분에는 스크랄페이트라는 네, 정말 차세대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스크랄페이트가 무엇이냐? 이거는 원래 화장품에 사용이 되지 않고 의약품에만 사용이 됐던 물질이에요. 더마가 굉장히 그 피부 진정 재생에 좋다라고 알고들 있잖아요. 근데 이 더마보다 100배
10배나 더 좋은 피부 진정과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크랄페이트라는 물질인데요. 근데 이게 원래는 화장품에 사용을 안 했어요. 화장품에 사용을 못하고 의약품에만 사용을 했던 물질입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또 가능하죠. 애터미의 기술력으로 또한 이렇게 화장품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 부분에서는 락테이트 그리고 셀 액티브 올마이트 코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네, 앱솔루트 올마이트 코드와 또 펩타이트, 락테이트 다양한 물질들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앱솔루트 올마이트 코드가 바로 우리가 뭐 그 파란병 앰플과 아이크림, 네, 그 애터미 앱솔루트 제품 중에서도 정말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파란병 앰플과 아이크림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앱솔루트 올마이트 코드예요. 그 올마이트 코드가 또한 이 마지막 3번 앰플에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올마이트 코드를 무려 3만 ppm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좀 5, 60대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나는 3번 앰플이 나의 최애 앰플이야. 나 처음에 이 3번 앰플 사용할 때 다른 애들은 액체 같은 물 같은 형태인데 얘만 약간 크림처럼 변하더라고. 그래서 콧물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사용하기 싫었는데 이 앰플 사용할수록 이게 난 너무 제일 효과가 좋았어!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애터미 앱솔루트 코드에서도 제일 좋은 강력한 이런 올마이트 코드가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효과를 보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앱솔루트 올마이트 코드에는 저희가 항상 말하는 그 EGF 성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EGF 성분이 들어있는 코드가 바로 그 앱솔루트 올마이트 코드입니다. 그 앱솔루트 이 올마이트 코드에 들어있는 EGF 성분은 식물성 EGF로 애터미에서 특허를 받아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애터미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바로 이 앱솔루트 올마이트 코드에 들어있는 식물성 EGF 성분이고요. 그게 또한 이 시너지 앰플 3번 앰플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EGF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을 만큼 굉장히 네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EGF 성분도 동물성 EGF가 있고 식물성 EGF가 있는데 동물성 EGF는 대장균의 배양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동물성 EGF고요. 식물성 EGF는 식물의 배양 능력으로 네, 만들어낸 게 바로 식물성 EGF입니다. 근데 그 식물성 EGF가 1kg에 1.5조가 하는데 그 식물성 EGF를 한국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터미고 애터미가 독점 특허를 냈다. 라는 것까지 좀 같이 알아두시면 네,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사용한 결과, 임상 결과를 보니까요. 이 눈가 주름이 점점 옅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의 눈가가 원래 이렇게 깊게 파여 있었는데 4주 사용한 후에 이렇게 팽팽해진 거. 그리고 이분 또한 이 잔주름이 이렇게 팽팽하게 펴진 거. 이렇게 네, 또 임상 실험 결과 네, 정말 이렇게 엄청난 효과들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의 단백질, 그러니까 펩타이드 컴플렉스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펩타이드, 피부, 결케어, 리프팅 케어, 영양 케어 등 이 단백질 알리미아 그리고 통신 알리미의 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해서 굉장히 피부 재생 능력을 도와주는 그러한 펩타이드 6종 또한 여기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락테이트. 네, 피부 장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물질이죠. 이 락테이트 성분만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을 정도로 피부 보습이나 건조하신 분들은 이 락테이트 성분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락테이트 또한 함께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크랄페이트, 더마보다 100배나 더 자색 능력이 좋은 스크랄페이트가 고함량 네, 29,100 ppm이 또한 이 앱솔루트 3번 앰플에 함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랄페이트가 원래 의약품에만 사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너무 이게 또 효과가 좋아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의약품에만 사용했는데 이 애터미의 리포좀 기술을 활용해서 이 스크랄페이트를 넣고 리포좀 세포막으로 싹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기술력으로 이 의약품에만 사용됐던 물질을 또한 애터미에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진정과 피부 재생에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결과 눈가 주름이 무려 14%. 네, 그리고 사용 이후에도 눈가 주름 개선이 유지되는 것을 임상 실험 결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리프팅,
에 효과가 있다는 건 리프팅 측정 실험 결과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에도 효과를 임상 시험 결과 확인을 했고요. 피부 보습에도 네, 효과가 좋다는 건 임상 시험 결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피부 침입도를 측정한 결과 보시면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 사용 전 2주, 4주 그리고 중단 후까지 이 초록색이 점점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침입도 또한 개선이 된 것을 임상 실험 결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피부 밀도 또한 패턴 밀도 또한 개선이 된 것을 임상 실험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마지막 앰플인 만큼 임상 실험도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효과를 얻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시너지 앰플을 어떻게 기존 화장품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토너 다음 단계에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토너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내가 만약 쓰던 데일리 앰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일리 앰플을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너지 앰플을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세럼, 로션, 영양크림 이런 것들은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난 건조해서 저거 다 발라야 돼. 나는 그렇게 건조하진 않아서 로션만 바르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토너 다음 단계에 시너지 앰플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페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토너 다음 단계 그리고 나머지에는 반드시 시너지 앰플을 바르고 난 이후에는 뭐 에센스나 로션, 영양크림 등은 본인 피부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탁드릴 건 시너지 앰플까지 토너 바르고 시너지 앰플까지만 바르지 마시고 반드시 로션, 영양크림 등 그 다음에 보호막을 얹어줄 것들을 발라주셔서 다음에 이 앰플이 날아가지 않게 꼭 덮어주세요. 시너지 앰플이 사용감이 별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거 너무 끈적거려요. 너무 이게 뭐 민들민들해가지고 못 쓰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100이면 100. 혹시 앰플 바르고 로션 바르셨어요? 물어보면 아니요. 앰플만 발랐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로션이나 영양크림 같이 피부를 보호해줄 것을 함께 덮어서 사용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앰플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이제 처음에 본사에서 개발할 때 알려주셨던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함께 네,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마무리를 하려면 아직 남았어요. 할 텐데요. 0번 앰플은 다른 앰플과 믹스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1번 앰플인 비타민 앰플은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좀 내가 미백 제품에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번 앰플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앰플 와 이렇게 앰플이 좋단 말이야. 나 그럼 오늘부터 이 앰플 4개 다 터트려서 나 다 바를 거야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의 그 양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바른다고 해서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흡수를 해도 총 세 가지 정도의 제품만 부분적으로 여러 겹, 세 겹을 이렇게 바르시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순서대로 0번 1주, 1번 1주, 2번 1주 이렇게 일주일씩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시너지 앰플 챌린지에서는 각 앰플마다 일주일씩, 반드시 일주일씩 사용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서 총 4주를 사용했는데요. 그 엄청난 결과, 네, 너무 엄청난 결과를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입니다. 네,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 후기를 올려주셨지만, 이분 거를 보고는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보시면, 둘 다 보면 메이크업을 하신 상태예요. 보시면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신 상태인데, 일단 눈가 주름이 너무나 많이 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눈가 주름이 너무나 많이 펴져 있고 이 팔자주름도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완전 펴져 있어요. 완전. 네, 팔자주름이 있는 부분이 완전 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탄력이 있어졌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도 이거를 보고 어떤 분께서 와 이분은 할머니에서 아주머니가 되셨네 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달라졌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큰 효과를 느꼈고 이분이 직접 남겨주신 글에는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게 촉촉해지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 효과는 정말 피부과 같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효과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 국장님의 효과인데요. 저도 이분 진짜 얼굴을 보고 4주 동안 이후에 너무 깜짝이 놀랐는데 이게 사용 전이에요. 사용 전 보시면 일단 이렇게 팔자 주름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약간 이 입가 옆에 있는 볼, 양볼, 이 심부볼 있는 부분도 약간 처짐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 얼굴 라인에도 약간 패임과 이런 처짐이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 후 보시면 일단 이 팔자주름 어디 갔죠? 그리고 양 끝에 있는 심부볼. 근데 이것도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거는 이 라인. 이 얼굴 라인에 있는 이 라인들이 정말 쫙 올라붙으면서 이 라인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거를 정말 피부과 가서 뭐 리프팅을 해야 되나 정말 좀 시술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다는데 이 시너지 앰플과 EP 스킨 부스터를 4주 동안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나 받을 필요 없겠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분이 얼굴에 뭐 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시너지 앰플 챌린지 참가하길 참 잘했고 입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던 것도 너무 많이 좋아졌다라고 직접 이렇게 후기를 또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또한 정말 열심히 참석하셨던 분인데 사용 전후를 살펴보자면 일단 피부색이 달라지셨고요. 피부색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고 그리고 이 양 끝에 있는 이 팔자주름이 너무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물에 보면 얼굴이 이렇게 딱 당겨져 있으세요. 얼굴이 이렇게 쫙 당겨져 있는 게 보여요. 그만큼 팽팽하고 정말 놀라운 효과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또 사용 후기를 살펴보면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얼굴에 뭐 했냐? 피부가 좋아졌다. 그리고 앰플을 한 달간 사용한 결과 피부 결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하고요. 미션 기간 동안 10명에게 이 시너지 앰플을 전달하는 게 목표였는데 무려 5명에게 이 미션 기간 동안 네,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5명의 분에게 시너지 앰플이 전달되는 효과 또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 분을 살펴보면 이분은 약간 화질이 흐리긴 한데 이분도 제가 이분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 애터미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진 않은 분인데 이 시너지 앰플을 함께 사용하는 걸 보니까 하루하루 달라지게 얼굴이 변한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요. 이 눈가에 있던 이런 깊은 주름들이 이렇게 환하게 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살 빠졌다. 왜냐하면 얼굴이 이렇게 리프팅 되니까 살 빠진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뭐 첫 번째 때는 피부톤이 밝아지고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촉촉 쫀쫀하고 네, 세 번째는 피부가 탄력 있고 예뻐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너무 큰 효과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에 입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시너지 앰플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느끼다 보니까 제품에 또한 확신까지도 더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분은 보시면 이분이 자기가 굉장히 신경 썼던 거는 최대한 비슷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겠다라는 거를 신경을 쓰셨대요. 근데 보시면 일단 얼굴 피부 색이 너무나 밝아지셨고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거는 본인이 느꼈던 느낌은 맑은 맑고 투명한 피부색 그리고 턱선과 목이 리프팅 효과를 느끼셨대요. 그래서 정말 원래 여기 이렇게 처져 계셨어요. 여기 턱이 이렇게 처져 계셨는데 이게 쫙 올라가시면서 정말 이 턱선이 정말 매끄러워졌다라는 효과를 크게 느끼셨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방금 효과를 크게 보신 분들의 특징은 4주 동안 정말 일주일에 앰플을 한 병씩 다 써가시면서 4주간 집중적으로 시너지 앰플을 듬뿍듬뿍 네, 사용을 하셨다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지금 소개드릴 이 EP 스킨 부스터를 함께 사용을 해주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EP 스킨 부스터는 시너지 앰플뿐만 아니라 애터미 화장품 그리고 다양한 화장품들과 함께 사용을 해주셨을 때 피부에 훨씬 더 전달 능력을 높여주는 네, 미용 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스킨 부스터 나 사용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스킨 부스터와 이 EP 스킨 부스터는 정말 효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애터미 함께 사용하면 좋을 이 이피스킨 부스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피스킨 부스터에 적용된 핵심적인 기술은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아, 또 영어 나왔어. 너무 어려워. 그쵸? 근데 이게 뭐냐? 그냥 이 EP가 그 일렉트로포레이션의 약자를 딴 이름이거든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이 무엇이냐? 세포 내에 유전자를 집어 넣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원래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세포막에 살짝 전기를 주잖아요. 그 순간 그 세포막이 투명해진대요. 그 순간 유전자를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피스킨 부스터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 피부에 이 피부 세포에 살짝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순간 피부막이 쫙 열리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화장품의 효능 성분들을 피부 속 깊숙이 쑥 집어넣는 기술이 바로 이 피스킨 부스터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킨 부스터라고 하면 갈바닉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나 있어. 나 근데 잘 안 써. 근데 그거 갈바닉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화장품 딱 그 정해진 그 화장품을 사야지만 그거를 쓸 수 있더라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라고 시중에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피 스킨 부스터는 특정 화장품만 사용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애터미 화장품 혹은 타사 제품까지도 모든 것과 함께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그 피부 속에 효능 성분을 전달해주는 기작 자체가 완전 달라요. 갈바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석 아시죠? 다들 자석 아시죠? 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잖아요. 네, 플러스, 플러스끼리 만나면 떨어지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끼리 만나면 붙고, 이것까지는 다들 쉽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갈바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끼리 만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밀어내는 기술로 피부 속까지 그 유효성분을 밀어서 집어넣는 게 바로 이 갈바닉에 사용된 이온 영동법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반드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극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 화장품 성분이. 그 극성을 띠고 있는 성분만 피부 속에 깊숙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화장품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온화가 되어 있는. 근데 이 피스킨 부스터는 무엇이냐? 이온화를 띠는 유효 성분이든 이온화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던 성분이든 그게 아니든 모든 거를 잠깐의 전기자극을 줘서 피부막을 싹 열어가지고 그 안에 이온 성분이든 이온화가 되지 않은 성분이든 모든 성분을 쑥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든 기술이 바로 이 이피 스킨 부스터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정 화장품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애터미 제품 그리고 타사 제품까지도 모든 제품에 이 이피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화장품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품은 네, 이온 성분만 넣어줘요. 어떤 제품은 이온 성분과 이온 성분이 아닌 모든 성분을 넣어줘요. 그럼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네, 두 번째, 그쵸. 네, 모든 성분을 넣어주는 제품이 더 효과가 좋겠죠. 근데 그럼 그 가격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분을 넣어주는 우리 애터미 이피 스킨 부스터의 가격은 네, 14만 8천 원에 7만 5천 PB이고요. 특정 이온 성분만 넣어주는 갈바닉 같은 경우에는 31만 5천 원입니다. 무려 가격이 두 배가 차이 나죠. 두 배가 차이 나는데 효과는 더 좋다. 그럼 어떤 걸 구매하시겠어요? 네, 바로 애터미 이피 스킨 부스터. 네, 이제 사용해서 쓰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중에서 고객분들을 만나면 아, 나 이 갈바닉 있어. 옛날에 이거 샀어, 썼었어. 나 부스터 많아.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사용해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스킨 부스터들 다 이제 그냥 서랍 속에 넣으세요. 당근하세요. 이 이피 스킨 부스터 하나만 있으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을 이렇게 손으로 흡수시켰을 때보다 이 이피 스킨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 이 약간의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막이 쫙 열리면서 피부 깊숙이까지 이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전달된다는 것을 또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과 투과 깊이에서 스킨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 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 또한 임상 실험 결과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시고 그각 모드에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 시너지 앰플과 함께 사용을 하신다고 하실 때는 파란색 모드에서는 0번 앰플, 그리고 화이트 모드에서는 1번 앰플과 3번 앰플, 그리고 보라색 퍼플 모드에서는 24K 골드 인퓨전 앰플 등을 이네 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온열 기능이에요. 이때는 전기 자극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온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클렌징을 해주실 때나 아니면 다양하게 림프선이나 이런 곳을 마사지 해주실 때 온열 기능을 함께 사용을 해주신다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네, 정말 위에서 아래로 당겨서 사용하시는 분 없겠죠? 내 피부 중력에 의해 안 그래도 처지고 있는데 중력을 더 받아라 이러면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아, 내 피부 안 그래도 쭈글쭈글한데 더 쭈글쭈글해져라 이러면서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 없겠죠? 반드시 안에서 바깥으로. 네, 쫙쫙 펴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트 있는 마스크팩 있잖아요. 저희 애터미에 있는 이렇게 투명한 겔 마스크 말고요. 시트 있는 마스크팩을 사용해 주실 때도 이 이피스킨 부스터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흡수가 훨씬 빨리 된대요. 그냥 붙여놓을 때보다 훨씬 더 흡수가 빨리 되니까 이 마스크팩을 사용을 했을 때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타 루미너스 앰플을 사용하실 때는 아까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가 산화가 되게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낮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듬뿍 함께 사용한 이후에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밤에 사용할 경우에 나는 낮에 선크림 잘 바를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밤에만 사용하시면서 자외선을 꼭 피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너지 앰플, 이피스킨 부스터 그리고 우리 시너지 앰플을 4주 동안 직접 사용한 우리 사업자들의 임상 결과까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애터미 세미나 그리고 제품 강의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 또한 앱솔루트 해모임만 외칠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너지 앰플을 외치면서 함께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너지 앰플도 애터미의 또한 주력 제품과 메인 아이템이 되어 우리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인 나부터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4주 동안 이 앰플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효과를 느끼고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서 알아보면서 저절로 제품이 팔려나가는 그러한 좋은 효과까지도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번에 많은 분들이 시너지 앰플 챌린지를 참석하면서 해주셨던 말은 내가 예전에도 시너지 앰플을 사용하긴 했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날은 피곤해서 안 바르고 그리고 조금씩만 바르다 보니까 한 박스를 뜯어서 두 달을 사용할 때도 있었다. 근데 그때는 이만큼 효과를 못 느꼈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한 병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듬뿍듬뿍 바르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나도 처음 알았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품 사용과 애용의 차이를 여기서 한번더 느끼게 되었거든요. 우리 사업자들 정말 애터미 그리고 이 놀라운 효과를 가진 이 시너지 앰플 반드시 잘 사용하시고 사업에도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